자, 498페이지이고요. 제3절, 근축물의 유지 및 관리 부분이고요. 501페이지로 옵니다. 501페이지로 오세요. 501페이지로 오셔서, 네, 주택의 유지 관리, 02번에, 네, 1번. 1번에 주택의 유지 관리, 양괄호 1번. 자, 주택의 유지 지원, R, 리딩. 그리고 뒤로 옵니다. 저 밑에 501페이지, 네, 2번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R 리딩 읽어보십시오. R 리딩 R 표시해둡니다. 읽어보시고요. 제가 설명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04페이지 옵니다. 504페이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오셔가지고 1번에 대지의 안전 기준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대지의 안전 기준 읽어보십시오. R 리딩.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옹벽 설치 기준이 있을 거예요. 더 알아보게 해가지고 504페이지 왼쪽 아래에 504페이지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더 알아보게 옹벽의 설치 기준 나와 있습니다. R 리딩 읽어보시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고 가는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까? 아주 낮습니까? 아주 낮은 영역이에요. 한 15년, 10년에 한줄 들어올 똥 말똥 그런 영역이에요.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때 나오면은 그때 이제 또 설명도 간단히 하고 해요. 네. 그다음에 505페이지입니다. 505페이지 오셔서 대지의 조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참 자주 나옵니다. 별표하시고요.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찍어서 하셔야 돼요. 대지의 조경. 면적 200줄 이상이 대지 줄 것이고 외워야 되죠. 조경 대상이 됩니다. 우리 건축부에서는 면적이 200줄 이상인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경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상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경 대상이 되는데 예외대로입니다. 조경이 필요하지 않은 건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박사에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부터 10번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조경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서 보통 정답이 결정이 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건축법상 조경 조치를 면제할 수 있는 곳, 조경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나머지 상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쉬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죠. 1번 체크합니다.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합니까? 생략이 가능합니까? 조경을 면제받습니다. 왜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니까 사방이 녹지인데 법으로 나무 심으라고 강제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게 상식이라니까. 쉬워요. 그리고 정답이 결정하는 게딱 정해져 있어. 2번, 3번 비교하시면 돼요. 2번, 3번을 비교해서 참 중요합니다. 2번 제일 끝에 공장 동그라미죠. 공장인데 대지 면적은 얼마죠?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을 면제받는 거야. 그래서 대지 면적은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은 조경이 생략됩니다. 대지 면적은 얼마?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이 생략돼요. 조경이 면제된다고. 그런데 3번대로 옵니다. 제일 끝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공장이잖아. 공장인데 연면적 합계는 얼마죠?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그러니까 공장은 조경이 생략 가능하지만 대지 면적은 5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생략되고 연면적 합계는 1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생략되는 이걸 바꿔서 시험 내면은 몰라요. 또 이렇게 시험 나온다니까.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은 조경을 아니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그렇게 된다니까.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지. 연면적 합계는 50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죠. 네. 그 비교하시라니까. 바꿔치기 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8번은 여러분 선배들 많이 울렸죠. 8번 내려오시고.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은 조경이 면제됩니다. 단, 가로 안에 조심해야 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은 제외니까. 생략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도 조경을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지금 이렇게 나온다니까. 준주거지역에서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은 조경을 아니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준주거지역은 조경을 해야 되지 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생략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그래서 몇개 읽어도 되니까 할 만하죠. 주로 거기서 정답이 결정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상식이라니까. 예를 들면 7번에 뭐가 나와 있죠?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은 3년 내 철거를 조건으로 허가되는 거야. 그러면은 3년 내 철거를 조건으로 허가되는 건물 앞에다 나무를 심으라고 강제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거기에 뭐가 있죠? 축사.
축사 앞에, 아니, 돼지 우리 앞에 장미꽃을 심어도 돼지가 좋아할까요? 생략하죠. 이런 거. 네. 그리고 9번요. 9번은 너무 쉬워요. 줄거 보십시오.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의 근축물.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 밖입니까? 도시지역 밖에서는 적용이 면제되는 거예요. 왜요? 도시지역 밖에는 농어촌이니까 여기저기 앞동산, 앞들판이 전부 자연 적용인데 뭐 법으로 적용하라고 강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는 거. 2, 3, 8. 조심하면은 나머지는 읽어만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507페이지. 공개, 공지, 공개, 공지 등 확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아, 시험에 자주 나오죠. 507페이지, 507페이지. 저 위에 공개, 공지 등 확보. 4번이죠. 별표하시고 시험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쉬워요. 쉽기 때문에. 이런 거 넣으면은 다 맞춰야 되죠. 실수 없이. 네, 맞춰야 됩니다. 공개, 공지. 잠깐만 이야기를 해요. 시호도 준비는 네, 착실하게 해야 되겠죠? 공개, 공지, 필기 뭐 일절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필기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도 뭐. 공개, 공지. 공개, 공지가 뭔지 이야기를 좀 하고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여기 경복궁이에요. 어디라고요? 경복궁. 그리고 여기는 세종로. 네, 세종로구. 세종대왕님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고 앞에 또 이순신 장군 큰칼 들고 서 계시고. 세종로. 여기는 네, 정부 서울종합청사죠. 정부종합청사가 있고 옆에 뭐죠? 세종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죠?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건물이 이렇게 생겼다.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저도 위에서 헬기 타고 본 적은 없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 여기 물론 뭐 계단도 있고 뭐 있죠. 지금 좋은 계단도 있고 있는데. 여기가 3호선 지하철 경복궁역인지 무슨 역이죠? 무슨 여기 역에서 딱 나오면은 여기 경복 그 세종문화회관 뒷뜰이에요. 뒷마당이에요. 나오면은 여기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둥근 의자도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고 막 그래요. 이렇게 대지의 일부를 건축하지 않고 공지로 남겨서 시민 누구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개된 지역을 뭐라고 하죠? 공개공지라 그래. 그럼 건축주는 대지 일부를 건축하지 않고 공지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는 부분을 공개공지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건축법에서는 다음의 용도 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는 다음의 용도 지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를 다음 규모로 건축할 때는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이걸 외우면 돼요. 설명 나온 거예요.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될 용도 지역,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될 건축물의 용도. 아까 우리 첫 시간에 건축법상 건축의 용도별 종류는 29개가 있잖아. 29개 용도 가운데서 어떤 용도의 건축을 할 때는 공개공지 확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크게, 규모를 어느 정도 크게 건축해야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되는지. 이거 외우면 된다고. 같이 오지 뭐. 공개공지 확보해야 될 지역이 나와 있을 거예요. 교재 507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507페이지 저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번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1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1번에 준주거지역 준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읽어보십시오. 1준이. 2번에 상업지역 나와 있을 거예요. 상 동그라미. 그 밑에 준공업지역 나와 있습니까? 상준이. 1준이와 상준이. 제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름이 큰애가 일준이고 둘째는 상준이에요. 일준이와 상준이. 일준이 아빠. 안 믿으시는 표정이네. 일준이와 상준이. 삐질라 그래요. 집 전화번호 몇 번이었죠? 알고 계시구나. 55국에 6657. 상가는 몇 번이었죠? 9878. 9878 그렇게 되죠.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일준이와 상준이. 진짜예요. 네. 일준이 아빠라고 부르면 돼요. 일준이와 상준이. 일준이는 이제 대학교 1학년이고 2학년 올라갈 거고 상준이는 말해줄 수 없어요.
자, 일주일에 3주일에 아무튼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는 공공적부 대상이고요.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중에서 사람이 다중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리고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은 전부가 많은 사람이 다니는 용도 지역이고,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만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런 지역은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적부 대상으로 규정했고요. 어떻게 오죠? 1준위와 3준위.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그리고 용도 외워야 됩니다. 자,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될 용도입니다. 용도, 건축물의 용도. 이번에, 양가로 이번에 보면은, 확보 대상 건축물 및 용도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박스 안에 들어와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외워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자,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동그라미. 그리고 종교시설, 종교시설, 종교 동그라미, 종교 동그라미, 판매시설, 판매 동그라미, 운수시설, 운수 동그라미, 업무시설, 업무 동그라미, 숙박시설, 숙박 동그라미. 얼추 다 했습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그리고 뭐죠? 숙박시설 용도죠. 일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잖아. 공통점이 맞죠? 문화 및 집회시설,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 종교시설입니다. 판매시설, 공공적으로 필요한 판매시설, 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거, 이마트 이런 거예요. 판매시설 조심해야 돼요. 가로 안에 보면은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공공적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러니까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있죠. 거기는 우리 일반인이 이용을 합니까? 도소매인입니까? 도소매인들이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늘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수산물 유통시장은 공공적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공공적부 확보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러니까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은 제외돼요.